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산이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SBS 새 예능 프로그램 워맨스가 필요해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그의 방송 활동이 대회 성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는 이를 안산이 워맨스가 필요해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이 오는 10월 열릴 전국체전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광주여대 양궁팀 선수들과의 기숙사 생활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대학생 안산의 이야기를 예고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최고 스타로 꼽히는 안산의 활발한 방송활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결과입니다. 안산은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사상 첫 3강왕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에 방송사들은 일제히 안산 모시기에 돌입했고 결국 유퀴즈 온더블럭, 집사보일체 등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워맨스가 필요해 고정 합류는 앞선 방송활동과는 다릅니다. 현역 선수가 일회성이 아닌 고정 예능에 출연하는 건 경기력에 대한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안산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녹화도 마친 상황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에 돌입했다던 그가 100% 컨디션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대회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모든 선수들이 명예 회복을 위해 와신 상담의 자세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안산도 이제 도쿄의 영광을 뒤로하고 선수 안산으로 돌아가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의 고정 예능 출연 소식은 앞선 각오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밤가운보다는 걱정의 목소리를 앞서게 했습니다. 양궁은 세계대회 우승보다 국가대표 선발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태극마크가 주는 무게감이 덜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승리를 강요하진 않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그건 올림픽 무대든 세계선수권 대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기 위해선 선수가 결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안산보다 방송활동이 잦았던 남자 펜싱 선수들은 국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안산도 마찬가지로 본업을 잘해낸다면 걱정의 목소리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선수도 사람이기에 매번 잘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방송활동을 하느라 본업을 게을리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올림픽 3관왕 안산이 이소부와 토끼와 거북이 속 토끼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연예 방송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정태건의 까까오톡.